네, 대타쿠시라는 것은 우리 이 무당 세계에서 무당이 되어서 67시까지 잘 불릴 때 일생에 한번 내지 두번 만신령님, 천신령님들을 다 만가문 신령님들을 모셔놓고 이제 어떤 분의 특별한 주장이 되어서 구슬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행복과 안녕, 건강, 다복을 기원하는 그런 곳인데 쉽게 말해서 요즘에 이제 작게 말하면 제수국 같은 거죠. 근데 여기 대탁에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산 대탁을 하느냐, 물 대탁을 하느냐, 가정 안녕에 대탁을 하느냐, 사업에 대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탁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네, 저랑 이 제갓집이랑 4, 5년 동안 이제 인연을 짓고 있으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 이제 공장을 크게 하면서 해마다 연마다 춘춘히 이 대탁을 올려서 이제 사업을 확장시키고, 공장을 늘려가고, 여러 가지 수출도 하고,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도 인지도 있는 그런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4, 5년 동안 인연을 짓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제가 집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 그런 뭐 수출에 몇백 불까지 자기가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회사가 상장이 되어서 크게 이제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번에 작년에 이제 그 원하는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은 축제의 분위기로 이 무사한 것을 이 재수가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탈 없이 원 없이 인간이 받쳐들고 신에서 주는 이 전기를 재수를 모두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축제 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업을 잡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네, 대탁에서는 여러 가지의 이제 뭐 곡물도 올라가고 육고기도 올라가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소대탁을 지금 많이 쓰고, 망구대탁이라고 해서 소도 잡고, 옛날에는 말도 잡고, 개도 잡고, 돼지도 잡고, 네발 짐승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많이 잡아서 자연 안에 있는 거, 이 지상에 땅에서 움직이고, 용맹스럽고 꼭 필요한 동물들과 곡식들, 내지는 뭐 여러 가지의 뭐 우리가 천조각이라든지 아니면 비단, 그 다음에 농사에서 일어나는 알곡들을 다 진설을 하고 바쳐서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제 공양을 저희들이 바쳐놓고 망구 대탁을 하는 것을 보고 소 대탁이라고 합니다. 원래 앞거리로 이제 12거리를 하고 반대로 뒤에서부터 또 오는 곳을 12거리를 해서 24거리를 해야만 이 대탁굿에 신령님들의 감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업굿에 맞춰서 이 제갓집에 맞추어서 서너 가지의 거리와 경무, 그 다음에 공연 이런 것들을 합쳐서 축제 분위기로 이곳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아, 짝두복도 여러 의미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짝두복이 이 사시의 짝두복이 이렇게 있고 사시의 짝두복은 예를 들어서 이북으로 중국절에서 오시는 짝두복으로 제가 이렇게 짝두 장군님 신장님의 의대를 이렇게 지금 걸어놓고 용신령님 그 다음에 산에서는 우리가 산신령님의 그 의미를 담아서 홍청으로 지금 제가 열어서 대탁신령님의 몫으로 지금 이렇게 신장 장군 그 몫으로 했었고 신장을 입을 것인지 장군을 입을 것인지 대신을 입을 것인지 그 다음에 대감을 입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 무복의 선택에 의해서 그 오늘 의뢰를 하시는 분들의 그 신들과 합의수위에서 어떤 분들이 대감이 들어오실 때도 있고 대신이 들어오실 때도 있고 장군이 들어오실 때도 있고 신장이 들어오실 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의복을 입고 이제 무감을 돌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공장의 터주명당 되시고 예. 오늘날의 경자서에 나는 정치라 대주라 갑술서에 나는 정치와 공조 차가자와 이명당에 긴 날에는 짧게 잡고 짧은 날은 길게 잡아 재수운기 받아보려고 예. 망구 대탁굿을 열어간답니다. 조시제자 인연 짓고 신년지여 한 해가 가고 산반 물반이 바뀌면서 세월이 가면서 예. 오늘날이 들어서서 큰 사업의 길문을 열고 가자 하니 본인도 힘이 들고 재물에도 힘이 들고 만천하에 24방 30석자의 길문을 열어서 하늘도 도우시고 땅도 도우시고
인간이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손으로 만지는 거, 입으로 업을 죽인 거. 알았어요. 다 생각으로는 못 만들던 거. 예. 생각 끝에 따라들고, 마음 끝에 따라들고, 행동 끝에 따라들고. 예. 오늘날에 이 소소한 장성 만만히 우리 제자들의 불림천하의 길문 열어서 예. 이 가정 명당의 정시 제자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예. 오늘 대동으로 다 길문을 열어주고 그렇죠. 정신 차리라 이놈의 제자야. 예. 신의 업양으로 성과 물이 하나가 되어 갈 수 있도록 길문 열어주자 잠시 잠깐 들었었다. 성에 안 참단다. 맞죠? 그래서 우리 정씨 가정에 우리 대감님 내 모시러 갈 적에 뭐 앞노적으로 뒷노적으로 대감님 내 한번 다시 한번 불렸다. 정씨 가정에 업대감님들 모시러 갈 적에 어찌 우리 제자들의 불림의 대감이 없겠는가. 업천왕에도 길문을 열고 우리 제자들의 불림의 천왕에 손길을 잡고 들어섰을 적에 어떤 대감이 오늘 오셔서 어떤 분이 들어오셔서 그렇죠. 우리 정씨 우리 저 대주를 품은 마음을 풀고 가실지 지금부터 차례차례대로 임시제자 모시라는 대관님 내 앞을 서서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예. 동참을 하고 예. 우리 정씨 대주 모험주나 대가 업대가 동참을 하고 우리 제자들의 불림의 업천왕의 길문을 열어 그렇죠. 우리 정씨 대주 도와주자 열어주자 내가 왔다. 길문을 열고
여자 대창 할머니네 아니시니 여자 네. 할머니네 아니시니 여작도 할머니네 아니시니 아, 충분해서 다 질문 열어서 들었을 때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주인공 없는 공사가 분명하다 오늘날에 들었을 때 사실에 대해 자기 분명하고 네. 오늘날에 다 영업으로 사업으로 질문 열어주는 네. 어때 자기 분명하다 장사치냐 사업치냐 뭐하는 것이냐 사업으로 열어주세요 오늘날에 잠시 잠깐 내가 짝두를 타자 하니 그릇이 안 되고 열두 나라 사신들 분위침이 없어요 그렇지요 지가 뭘 해서 돈을 벌어 먹고 예. 살까 물 건너 오는 게 분명하고 물 건너 갈 게 분명하고 그게 미국을 가든 영국을 가든 뭐 인도를 가든 프랑스를 가든 각국 나라에서 사신에서 밭을 줘야 지가 어디서 수출도 하고 수출도 따고 오다도 따는 거 아니냐 아 오늘날에 내가 들었으니 예 끼놈아 1배는 너무나 반갑고 내 제자가 좋게 생각하니 1배는 너무 반갑고 걱정하지 마라 이 제자를 만나면 먹을룩 입을룩이 걱정이 없고 집안에 우한진 것도 다 사라지게 하고 앞다투어 다툼이 있었던 것도 다 없어지게 하는 게 내 제자다 내 제자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손해보면서 아름답고 예쁘게 즐겁고 행복하게 내가 너를 그리 귀히 여기듯이 너도 선생님을 귀히 여기고 그렇게 하고 따라오면 그래 망가진들 천가진들 못 들어주겠느냐 명예에다 명을 얻을 것이고 명예에다 명을 얻을 것이고 오늘은 타산에 내가 많이 들어오시고 내 차례 하고 있다 들어오시고 주인공 공사 내 아니더냐 한 개 더 이거는 정시 대줄 거고 이거는 네 거고 오늘날에 들었을 때 첫째도 돈 걱정이고 동서남북이 다 막혀가 있다 그렇다고 저래 죽을 놈이 아니다. 다른 거 잔돈푼 되는 거 지금 또 조금씩 막고 있고 새로 들어왔는 거 그걸 가지고 지금 조리를 한다고 바쁘다. 그래서 오늘에서는 이렇게 대탁에서 길문을 열어서 신명에서 합의 수의해서 이 가정 명당에 길문을 열어줄 것이고 첫 번째로는 너희 신랑이 이걸 해놓고 난 다음에는 사람을 그렇게 한다 해도 1, 2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르는 거. 1, 2주 있어야 될 것 같아. 자꾸 말썽은 나겠다. 말썽은 나겠는데 덮어 줄 수 있도록 소리는 나겠다. 소리는 나겠단다. 그러나 신한테 네가 열심히 다니면서 말썽과 구설 그 새끼 자르면 그 새끼들이 뒤돌아서 어떻게 할지 시비 걸고 진짜 붙고는 할 거다. 그러나 신을 믿고 오면 신에서 다 눌려줄 것이고 그거 하게 해줄 것이 걱정이 많았다. 땅으로 두는 이렇게 철물 마저게 사람이 제일 먼저 돌린다. 그래서 여기 끝에 오늘 이렇게 기운 받아갈 적에 마지막으로 철물에 마저게 살 낱낱이 벗겨가고 닦아갈 테니 그리 하나 짐작을 하세요. 네. 잘하는 정성이고 만번도 잘하는 정성이다. 군사 예. 담아라 좋은 일 끝에 애군살이 이만큼 끼었으니 인간이 눈으로 안 보니 어찌 알겠느냐. 예. 주고 싶은 신의 마음이 이만큼 큰데 제자가 알아듣지를 못하니 언어도 그렇잖아. 누가 남매가 만나도 대화가 안 되면 소통이 안 되고 그렇지. 공감이 안 되고 하니 이 공감이 안 되는 틈을 타고 조상들이 넘어왔고 살에 살 수가 너무 뻗쳐서 또 지가 한잔 먹고 내 정신 넘주고 너네 정신을 실어가지고 이말 정말 흔들수술 하다 보니 닦아놨는 그 자리에 바로 서지 못하니 악기잡기가 붙었고 살에 살 수가 붙었고 애군액살이 붙었던 것 뿐이다. 다시 한번 더 이 큰 정성을 들여서 신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제자를 골깊이 살필 것이니 산도 기울고 물도 기울고 대동대탁으로 길문 열어서 용신의 길문 열고 산신의 길문을 열고 천하천신에도 길문을 열어서 우리 제자 애기시들 다 우리 무당님네 모시다나 열두 신령님 다 합의 수의해서 정시제자 지키로
나섰고 하늘의 순리도 걸을 수 없고 땅의 순리도 걸을 수 없고 자연의 섭리나 순리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통해서 제자한테 일러주고 깨우쳐주고 이런 기운들이 들고 나는 것을 일러준다. 네. 그리고 어찌됐건 1000번도 자라는 정성이고 10000번도 자라는 정성이다. 다 갑진년을 맞이해서 2월 영동달을 맞이해서 초일의 날 덥지도 춥지도 않는 날에 망고 대탁을 열어서 우리 대주 고든 심지 마음은 천심이다. 알고 보면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마음은 천심이다. 지가 부모가 있겠나 형제가 있겠나 인덕이 있겠나 자수성가에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 너를 만나 참 많은 것을 지금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너를 만나 고맙다는 생각을 좀 잘 못했다. 있어도 표현하는 법을 몰랐고 그러나 지금은 좀 고마운 것도 알고 있고 어찌나 저찌나 남자가 여자한테 지기 싫어서 저런 액바지들 들어오니까 자기가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지 뭐 신을 모른다 하여 신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무섭다 하여 선생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3, 3, 5 다 모여서 창부 대신들 합의 수위 하시고 애기씨들 다 저정성으로 종일 다리가 둥둥 붙들어서 그래도 인사치레라도 이렇게 열어주니 24방의 문을 열고 올 한 해 우리 대주가 바쁘게 어서가서 바삐가서 할 수 있도록 그래도 100일 이 정성 끝내놓고 난 다음에 100일 안에 그 어떤 거라도 말씀 없이 구설 없이 소식이 잘 물길이 돌아서 그다음 퇴치캠을 정착을 해서 새로운 물길로 열어서 인연길로 열어가자 하니 욕받다 하신다. 그러니 오늘 전부 다 수고했고 이 가정 명당을 위해서 골 깊이 기울 것이니 산 깊이 기울고 물 깊이 기울 것이니 크게 알아주자. 오늘 2월 영동달에는 별로 육고기를 잡거나 타살을 하지 않는 달로 이제 무당들이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년 12달 달을 가리지 않고 날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가리지 않거든요. 이번에 사업하시는 이 정성으로 신의 정성 어린 공덕으로 포사 담아라 좋은 일 끝에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살이 살수록 잘 물리고 이 대동대탁을 망구대탁을 열었을 때는 이분들의 염원과 바램이 잘 통과되어서 물길을 잘 열어서 대동으로 열어서 그 다음에 사업 성수로 열어서 2년자로 열어서 이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무조건적으로 재수를 줄 수는 없거든요. 제자의 노력과 신의 공덕과 그 다음에 제갓집의 공덕이 모여서 염원하는 대로 좋은 일 끝에 나쁜 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도록 애군액살이나 아니 좋은 살수는 걷어내고 재수는 받아안고 안 받아서 이제 출발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오늘 길문을 열었습니다.